삼특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삼특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삼특님께서 100개 진주님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삼특님 탱크럽 가입 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 소리랑 부금 소리가 적당한가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고킴 팬님 10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힘모이님 1개 감사드립니다. 1개 또 팬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오 뭐야, 삼성님 왜 그러세요? 삼척이가 또 100개. 오 삼성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삼성님 100개, 철구형토님 11개 별풍선, 그 다음에 양파승가님 1개 팬그럭 가입, 그 다음에 수두수두님 소중한 별풍선 1개 감사드립니다. 삼촌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촌님 어 클라우스가 남달라요. 오, 많이 쏘시네. 고마워요. 우리 그 팬들도 우리 킹방에 가가지고 변수 좀 많이 좀 쏴주세요. 우리 산특님께서 109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특이가 109개 감사드립니다. 왜 왔어요 삼특씨? 지금 철팍이랑 봉팍이 거의 전쟁상태인데 왜 오셨어요? 어떤 옥으로 끌라고? 에? 어떤 옥으로 끌라고 왔어요? 삼특님 109개 안 지져 있게 새끼야. 222개! 우리 푸리님께서 또 222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푸리님께서 시작하자마자 222개로 팬그럭 가입! 아, 고마워요, 푸리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제 방송 킬라 그랬는데, 어제 너무 병이 심했어요. 제가 원래 아토피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팔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저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제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팔이 거의 만신상이 다 됐어요. 지금도 너무 아픈데. 아.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켰어야 했는데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맞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막 아토피가 요 근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해져가지고 끓다 보니까 어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입원하다 왔어요. 아, 또 우리 삼촌님께서 111개. 저 새끼 내가 볼 때는 지금 매니저 달라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니저 안 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안 드릴게요. 어떤 억으로 끌려고 지금 온지는 모르겠지만 삼촌님께서 지금 또 111개. 아, 일단 고마워요 삼촌님. 삼촌님 니 방으로 그냥 꺼져 이 새끼야. 아 랑모지연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1개 팬그럭까지 감사드리고 또 1개 팬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와 고마워 우리 군모형님. 3대기 매니저라고? 알았어 잠시만. 군모형님 천국에, 군모형님 아예 오셨습니까 형님? 아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천국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구모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구모 형님. 아이 고마워요 진짜. 아 또 우리 달미 러브님께서 200개 별풍선. 아 이분 여캠이신가? 잠시만. 아니네, 여캠방 팬클럽 분이신 것 같은데. 아이 다 고마워요 200개. 아 구모 형님, 아 대체 왜 이래요? 아 오랜만에 방송 켰는데. 아 진짜 천국에 또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200개 또 감사드려요 달미님. 감사드립니다.
아, 랑모찌 형님께서도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지혜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강퇴당합니다. 왜냐면 지혜가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지혜한테 맞은 게 아니라 아토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토피 때문에. 제가 원래 아토피가 심해요. 랑모찌 형님 또 100개! 또 100개! 아토피하고 이 새끼들아! 아토피 긁으면 원래 멍들어요.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랑모찌님 100개 또 감사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왜 해요? 랑모찌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왜 그러냐, 다들. 팬그럭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오는 이유는 우와! 1191개 고모 형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뭘 몇 개 남아요? 아, 토백을 거 없애줄게. 잠시만. 센터미가 106개 센터마 고마워. 어, 없앴어. 투표 걸과 요를, 아, 요를 다시게요? 아, 제가 솔직히 방송도 요즘 자주 안 하고, 왜냐면 생각한 게 많아요. 솔직히 내가 예전부터 막 방송, 예전에는 제가 오래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문득 느끼는 게 뭐냐면, 오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제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컨텐츠만 하고 3시간 컨텐츠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방송 시간보다 질을 높여가지고 그냥 영정벌 거리를 안 만들자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쉬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자주 안 했던 거예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구모 형님께서 저기 구모 형님 열을 다시려면 2만 개 더 써야 돼요. 2만 개. 형님, 야, 열을 다지 마시고, 예, 그냥 뭐 한 번씩 재미난 컨텐츠 할 때 100개씩 쏘시다가 한 제가 군대 제대할 쯤 되면 그때 이제 열을 다시면 되겠네요.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니까 100개씩 쏘다가 이제 제대할 때쯤에 그때 이제 열을 다세요, 형님.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 너무 많이 남았네. 근데 열을 컷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내가 원래 영정 제가 풀린 지 거의 1년 됐는데 1년 원래 그때는 2만 개였어요, 열을 컷이. 근데 1년 사이에 열을 컷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 일단 구모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춘짱 누나! 춘짱 누나가 누나, 인천 오는 이유가 뭐야? 합방 때문이야. 놀러 오는 거야. 아, 누나가 인천 온대요. 그래서 어제 통화했는데 누나 목적이 뭔데? 인천 오면서 한번 얼굴 보려는 거야. 합방 때문이야. 우리 또 이제 네임밸류님 순장누님께서 목적이 뭔데? 누나 방송하려고 그러지? 요즘 순장 누나가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누나! 우와! 닫지마! 어, 왜 그래! 사사! 이상해! 닫지마! 아니, 왜 그래요, 꼬모 형님! 아, 오케이, 누나. 오케이, 오케이. 누나, 언제 올 거야? 아!
아, 아니에요, 형님! 야, 저거 너도 지금 6,000개 쌌어요, 지금! 오케이 누나 알겠어. 맛있는 거 사줄게. 철구야, 우리는 너가 6시간 이상씩 하는 게 좋아. 질이 딸려도 스타 방송이라도 주구장창 해줘, 제발.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형님들. 알겠어요. 아, 군모 형님, 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모 형님. 오자마자 거의 6,000개 쏘셨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와, 돌았어요, 저분. 지금 6,000개 쐈어,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야, 근데 형님은, 형님 원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냥. 예? 거의 지금 만개 쏘셨는데 원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형님 원하는 게 뭡니까? 군모 형님,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지금 방송 안 켜가지고 욕먹는 상태에서 켰는데 지금 막 난리 나고 지금 형님께서 이렇게. 형님 원하는 게 뭐예요? 아예 밤샘은, 형님 원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방송 오늘 6시간은 무조건 할게요. 6시간은 무조건 할게요. 진짜 6시간 이상은 무조건 할게요. 아, 와. 밤샘은 안 해, 꺼져. 미안한데 밤샘은 진짜 안 해요. 제가 이거 맨날 이렇게 말하고 밤샘 학교 하다가 맨날 이제 새벽에 가면 내가 욕먹잖아. 못 지킬 약속은 안 할게요. 아, 100개 또 쿠쿠키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팬그럭까요? 정말 쿠쿠키님 중계방에서 감사드립니다. 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태물태물 좀 그만해, 이 새끼들아 좀. 태물태물 이제 지겨워. 다른 걸로 바꿔. 성가대님께서 중계방에서 또 뵐게. 아, 제가 바로 기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웬풀 멍자고고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끌거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그로끌지 마세요. 예? 주먹이 온다 토요일 날. 야, 스웨가 스웨기 있어? 야, 스웨가. 아, 스웨기 새끼 안 들어왔네. 야, 스웨가 토요일, 아, 대통령 최소.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찬이랑 하지, 돌대가리들아. 찬이랑 이제 주먹이, 아, 뭐야, 좋댔다. 잠시만요. 얘들아, 잠시만. 이거 창이 올라가가지고. 와, 잠시만, 얘들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또 철구나, 담비아님. 아, 111개 고맙습니다, 진짜, 담비. 아, 정말 고마워요. 시작부터 이렇게. 잠시만, 얘들아. 이거 위에 창이 올라가가지고. 아, 잠시만. 아, 좆됐다, 이거. 리방해야겠다. 잠시만, 얘들아. 큰일 났어. 아씨. 아, 큰일 났어, 진짜로. 얘들아, 바로 1초 리방할게. 이거 아프리카, 그 시청자 수 보는 이제 채팅창이 그 위로 넘기다가 모니터 위로 넘어갔어요. 이거 리방 좀 할게, 미안해.
아 진짜 1초리방 갈게. 1초리방. 아 진짜 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아 잠시만. 아 씨, 이제 고쳤다. 아, 미안해요. 아 이제 고쳤어요. 미안해. 아 진짜 이제 아 하이사님 100개 제가 바로 키패 드릴게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팬그럭까지 100개 그 다음에 철구 오빠 힘. 아 고마워요 철순아. 철순아 고마워. 100개 고마워. 센터만 고맙다. 아 100개씩 감사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자 끌려 끈 게 아니라 이거 창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 잠시만 이거 왜이래 진짜 오늘 어 야 돌았어 진짜 50개 감사드리고 JRS 비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낭모치니 감사드리고 YP6454 천국에 아 너무 고마워요 와 연지큰 아빠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별부서 그만 쏘세요 좀 이따가 좀 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YP6454님. 와, 천국의 별풍선. 아, 진짜 고마워요. 방송 안 적는데 뭔 개소리야. 잠시만, 이거 설정 좀 하고. 아, 정말 고마워요, 진짜. 아. 근데 원래 방송 시작하면 별풍선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 킬 때 제일 잘 터져. 지금. 킬 때 약 5분간.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연지 어이 이관이 야 이관이 곰이 아니야? 아 야 이거 하나 고맙다 진짜 아 천국에 YP님도 감사드리고요 천국에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드립니다 쪼꼬북이 주안으로 왜 와 왜? 쪼꼬북이 왜 주안으로 온대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 꼬북이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나 그때 내가 꼬부기한테 그때 이제 안 엮인다 그랬잖아. 근데 이용 컨텐츠 했을 때 난 그거 도망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난 쪼꼬부기 나 진짜 이용하는 건 같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 한 건데 일단 제가 말 실수를 좀 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도망 안 했대 그때 쪼꼬부기. 그리고 쪼꼬부기 만약에 그거 도망했었으면 욕 오지게 먹었지.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때 아 성가대님 100개야 또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100개씩 아 근데 얘들아 나 지금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왠줄 알아? 솔직히 비그조통 맞는다고 했을 때 용령이랑 했던 소리가 반응 안 좋으면 그냥 이제 바로 접자 형이랑 컨텐츠 그냥 뭐 한 번씩 같이 하면서 이걸 한번 재미로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판이 너무 커졌어요. 판이 너무 커져 접을 수도 없어요 지금. 호퍼스님 중계방에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거 했던 목적은 솔직히 좀 나쁜 말로 억울로 끌려고 이제 제가 한 건데 지금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솔직히 뭐 세아랑 이제 은마 형님도 하겠다 그러고 너무 커졌어요 스케일이. 솔직히 뭐 이광이나 뭐 고리 형님이면 내가 접는다 그래도 뭐 별말 안 할 형님들이겠지만 뭐 진짜 은마 형님이랑 세아는 모든 거를 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고퍼스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접을 수도 없어요. 아 이거 판이 너무 커졌어 지금. 운영자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용르 형님은 진짜 다 걸었어. 모든 걸 걸었어. 왜냐하면 이제 정지 당한 이후로 솔직히 뭔가 나랑 엮일 일도 없었고 많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졌고 그 다음 거의 진짜 태물이 아닌 거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경지까지 거의 진짜 막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됐고 방송했었는데 근데 나로 인해서 지금 그래도 1000명은 보잖아. 진짜 나 때문에 많이 보는 거지 지금. 뭐 나 때문에 뭐 별풍선이 막혔네 어쩐데 그러는데 원래 별풍선 많이 못 받았어요 용리 형. 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솔직히 리더라는 새끼가 맨날 이제 귀찮이 좀 심해가지고 다른 방송 BJ들은 여기에서 방송도 못해요. 에? 세아랑 음마형님도 왔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방송한다 진짜 20분 방송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카페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막 숨도 막힐 정도로 공기도 탁하고 심지어 어제 내가 여기 방송국에 방에 왔을 때는 바퀴벌레가 3마리 보였어요. 여름 되면 진짜 좆됐어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원래 역캠 오디션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 주먹이 온다로. 주먹이 온다도 되겠지. 나도 솔직히 궁금하긴 해. 기대되는 매치예요. 만약에 찬이가 한다 그러면 찬이 되지 호재호. 철구나 담비 아니 119개. 어 담비? 옛날에 내가 꼬실러 했던 담비 맞아? 담비 한 명밖에 모른다. 아 담비야 고맙다. 아 고맙다. 한일글단이 팬그룹까지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새벽 열차를 또 중계방에서 여러분들 오늘 많이 쏘지 마세요. 지혜 오는데 지혜한테 30% 줘야 돼요. 미에러분이 100개 팬그룹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또 고빈 고빈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팬그룹까지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다 왜 그렇게 많이 싸요, 지금. 별리미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팬그럭가입.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팬그럭가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지혜 버리라고 그러는데, 얘들아. 어제 남순 형님한테 전화 왔어, 나한테. 지혜 좀 쓸 수 없냐고. 게스트들 한번 모시고 싶다고, 남순 형님께서. 그래서 내가 쿨하게, 어, 그래, 쓰세요라고 했죠. 근데 지혜도 물어보니까 뭐 나가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남순님 방송 새벽에 아마 지혜가 출몰할 거예요. 어 남순 지혜 조합은 내가 볼 때 진짜 헬파티야. 왜냐 그쪽 채팅창도 진짜 헬이거든. 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노잼이 될 수가 없지. 철구 오빠 힘님 또 철순이가 100개 감사드립니다. 유도 이제 남순 형님 채팅창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진짜 김치 싫어하고 그 다음에 몸매가 이제 새끈빠끈한 여자 좋아하고 얼굴 존나게 보고 또 남순형님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선비가잖아. 근데 이제 그 채팅창과 남순형님의 선비와 김치의 그 이빨 솔직히 존나 세게 나오잖아. 지혜도 이빨 터는 게 어? 존나 헬파티 예상 춤추는 깐풍기님 100개 팩으로까지 고마워요. 근데 내가 남순이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아 100개 고맙습니다. 핸드폰이 지금 고장났어 지금. 나 지금 큰일났어. 핸드폰이 내가 원래 있는거 운영자님 그 전화번호라 BJ들 전화번호 다 있는게 지금 아예 안 켜지고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연락처를 복구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아 나 큰일났네. 오늘도 지대형 만나기로 했었는데 지대형한테 연락도 못해주고 아 요가 컨텐츠 하겠지. 나도 남순형님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운게 있어요 진짜. 야 근데 솔직히 내 유튜브가 잘 된 게 다 지혜 때문이야. 그거는 진짜로 팔레 개님 폰이 막 별풍선 고마워요. 별풍선 고마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YN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깊이 들어서 YN님 팬그룹까지 감사드려. 아 유리12님
고맙습니다. 나 때문에 내 유튜브가 큰 게 아니라 이 돌대가리더라. 솔직히 지혜 때문에 옥으로 제대로 끌려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한 번씩 유입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거예요. 나 원래 솔직히 말하자면 쓰레기 오기 전까지는 나 유튜브로 500만원도 못 벌었어. 솔직히 다 이게 스웨기랑 철토부랑 지혜 덕분이야.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맞아.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이 새끼 뭐 유튜브로 전향하네 그러시는데 유튜브 야 지혜야 보고 있으면 나 그 지금 시키면서 와라 지혜야. 시키면서 와. 음식 나 핸드폰 친구 없어 지혜야. 솔직히 뭐 유튜브로 전향하나 이런 말 들었을 때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앞으로 내가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아프리카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거쳐간 녹화 파일을 올리는 데가 유튜브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이 새끼 유튜브로 전향을 하네 방송 소홀히 하네 그거 다 개소리인 거 아시죠? 솔직히 진짜 내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소리 못해요. 에?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컨텐츠 한 개 한 개 하는 거 한 달 한 번씩 해도 존나 칭찬 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주먹이 온다 뭐 컨텐츠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컨텐츠 했을 때 일주일에 뭐 스타만 일주일 주구장창 하면 다 욕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타만 초한다고. 근데 또 스타 안 하고 내가 솔직히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 만들어서 하니까 또 이제 이 새끼 일상방송을 소홀히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백구에 또 감사드립니다. 백구에 감사드려요 형님. 우리 철구나 담비아님. 고마워요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야 너 김담비 맞아? 담비야? 야 담비야 너 김담비지? 너 누군데? 담비 너 내가 예전에 페북으로 꼬시려던 담비 맞아? 어? 뭐야? 어 담비? 그럼 라바기 형 와이프? 나 담비는 두 명밖에 모르는데? 그럼 뭐야 그럼 내려가 이 새끼야. 아 나 철구야 나 담비야라 그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철씨 나 50만원! 100개 100억까지 감사드립니다. 니가 세뇌당해서 속은 걸 우리한테 말하지 마 짜증나니까.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방송 좀 열심히 해. 야 다솜아 내가 방송 열심히 안 했으면 내가 컨텐츠하고 하겠어? 제발 대가리에 좀 든 사람들만 채팅을 좀 치세요. 내가 솔직히 방송을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내가 맨날 이렇게 컨텐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겠어? 너네들 왜 그런지 알아? 솔직히 나랑 친한 사람이 봉준이니까 봉준이는 204시간 방송하는데 이 새끼는 솔직히 나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도 절대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 욕먹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봉준이랑 비교당해가지고 이런다니까요. 봉준이는 204시간 방송하는데 너는 하루에 3시간도 안 하고 찬열 방송하네. 만약에 턱형이랑 비교를 했으면 턱형이랑 나랑 지금 비슷해 방송시간 하는 게.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개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뚜드막히 싫으면 봐 이러면서 또 태물태물 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솔직히 뭐 방송 뭐 맨날 켜가지고 솔직히 나 귀찮은 것도 있어. 키즈 왕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나 그러면 집에서 방송해도 돼요? 그러면 나 진짜 내일부터 10시간씩 갈게. 집에서 방송할 수 있으면. 미안한데 그거는 싫어요. 왜냐하면 밑집이 올라와요. 계세요! 미안해 그건 싫어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조소 컨텐츠 이번주에 하려고 여기는 조소가 못 올라온대요. 그래서 조수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스튜디오 1층짜리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 30만원 용현동 근처로 제 집 근처로 조수 1층짜리로 계단 얻는 대로 그거 한번 하려고. 아니 왜냐면 그거 좀 솔직히 막 사람들이
저서 컨텐츠 좀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하려고 지금 1층짜리 스튜디오 한 번씩 거기서도 방송하려고.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미나니 100개. 어? 뭐 테리 여친이야? 야, 너 종미나 맞아? 야, 고맙다 미나야. 고마워. 뭐가 아무도 안 봐 이 새끼들아. 돼지 컨텐츠 할 때 너네 반응 좋았잖아. 하기도 전에 노잼노잼 거리더만 하니까 이발 이거 레전드다. 출고야, 너 역시 방송이 미쳤구나. 다들 그런 말 했잖아요. 돼지 하기 전에도 노잼 개노잼 개노잼 그러다가도 개, 막상 데려오니까 이 새끼는 막 존나 빠개놓고 지금 돼지 그것도 유튜브로 반응 존나 쩔어요 지금. 야, 솔직히, 돼지 컨텐츠, 아, 돼지, 그, 돼지 컨텐츠 재밌었잖아. 항해 팬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야, 푸파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뭐 사람 새끼도 아니고, 제가 말하면 알아듣는 게 아닌 동물이잖아.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훈림이 나왔던 겁니다. 맞잖아요. 강철두군이 백국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나는 조서 컨텐츠 이번에 한 다음에, 만약에 또 레전드를 찍는다. 그러면, 다음 동굴도 지금 생각해놨어요. 야, 턱형 따라쟁이라고? 야. 아, 이런 새끼 보면 진짜, 야, 너 진짜 뒤질래? 뭘 따라한다, 뭘 따라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컨텐츠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맞잖아. 아프리카 컨텐츠는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를 다, 턱형 하지 마세요. 턱형 하지 마세요. 턱형 하지 마세요. 턱형 하지 마세요. 아, 그냥 꺼져. 턱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 자존심이 솔직히 따라한 건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다 따라 말은 다 따라 안 한다 그러겠죠.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턱형은 턱형대로 나름대로 동물 컨텐츠 열심히 하고 있고 나도 동물 컨텐츠 안 하다가 솔직히 나도 이거 한번 흥행해가지고 나도 그래 이걸로 가닥을 잡아야겠다. 솔직히 내가 뭐 동물 컨텐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뭐가 따라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로이조 새끼는 그 새끼는 지금 욕 오지게 먹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앙 김오띠 제가 만들었는데 그 새끼 앙 로모띠 하면서 그 새끼 지금 불법 다운로드 했어요 제거. 그러면서 진짜 로모띠 그 시초자가 로이조인 줄 알아. 로이조 팬들은 로이조는 나 진짜 맨날 따라해. 로모띠 그러면서 그만 좀 해. 얘들아, 내가, 얘들아, 100개 올, 철구 오빠 힘아! 철순이 매니저 줘야지. 우리 철순이 매니저 줘야지. 아, 자, 철순아, 매니저 줄게, 오빠가. 구매해 줄게. 너 여자 맞아? 어, 행, 어, 뭐야? 야, 너, 야, 누나! 오늘 와, 그냥. 지금 출발해, 출발해, 출장. 오늘 아빠 가자. 아, 그래요? 누나, 오늘 나랑 아빠 가자. 누나! 오늘 밤에. 아, 철구 오빠 형님 100개 또 감사드려. 아, 또 100개? 누나, 와! 야, 근데, 춘장 누나 얼굴 본 사람. 춘장 누나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유경님 키비 드렸어요. 아, 본방으로 오세요. 지금 안 돼? 아, 알았어. 그러면 내일 보자, 누나. 여러분들, 막 지금, 춘장 누나 얼굴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막 퍼져가고, 아, 각종 커뮤니티 아니라 인터넷 방송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내 방송국에도 면상대기가 지금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생각 맞아요. 아, 존나 빠았다. 어? 역시 춤장 이런 얼굴일 줄 알았다. 존나 못생겼다.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이 저도 실제로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진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예뻐 보여요. 원래 매력적인 여자가 한 번, 두 번 보면 더 이뻐지고, 더 이뻐지고. 원래 점점 이뻐져 보여요. 진짜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아, 진짜예요. 그리고 실물이 더 나아. 왜냐하면 지금 몸매가 좋아가지고, 아, 또 백기감 사드립니다. 저 진짜 이게, 심장 누나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느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아, 백기감 사드립니다. 아, 진짜입니다. 진짜. 아, 진짜예요. 심장 누나, 실제, 아니, 누나! 누나! 누나, 그러면, 내일, 그러면 끝나고, 나랑 합방하는 거지. 합방하는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내 만약에 진짜 여기 와가지고, 춘장 누나 못생겼다, 투표해가지고, 반 이상 제가 못생겼다 그러면, 저 진짜 다 할게요. 춘장 누나 실제로 보면 이뻐요. 아, 진짜라니까. 또 자기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갖고 이러고 있네. 저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솔직히 못생긴 건 맞습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눈이 달렸으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야 근데 솔직히 순창 누나가 여자 열흘 중에서 제일 이쁠걸? 아니 진짜로. 다른 방 이제 열흘 여자 열흘 보면 사람 아닐 거예요. 솔직히 인증만 안 해서 그렇지 막 말투만 막 귀엽고 아이 오빵 막 이러면서 귀엽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다 돼지일 거예요. 여자 비하는 아니고요. 열흘 비하예요. 알 누나는 나 진짜 알 누나랑 춘창 누나 처음 둘이 왔을 때 알 매니저인 줄 알았어. 그 정도야. 알 누나 존나 이뻐. 아 존나 이쁘다 그러면 가식이고요. 그냥 이뻐. 나 처음에 아프리카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한 명은 진짜 누가 봐도 담배 피게 생겼고 한 명은 진짜 피아노 치게 생겼는데 뭐지? 솔직히 춘창 누나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알누님은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왜 이런 여자가 아프리카를 보는 거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나 처음에 딱 들어 누나 아프리카 왜 봐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깜짝 놀랐어. 알누나는 진짜 단아하게 생겼어. 누나 춘짱 누나 누나 말 합방하면 마땅 가능해? 야 근데 왜 담배 피는 여자가 이미지가 안 좋냐. 나 그거 진짜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얘들아. 난 솔직히 담배 안 피는 여자보다 피는 여자가 더 멋있게 보여요. 담배 니 여에 끌게. 어 누나 고마워. 레전드 한번 만들자. 난 담배 피는 여자가 존나 섹시하던데. 담배 피면 원래 아가리 똥내가 납니다. 여러분들. 원래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은 담배에 막 이제 연기 니코틴이 혀 같은데 이제 묻어가지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입냄새 맡아보면 다 똑같아요. 아가리 똥내 나요. 근데 난 그런 것도 너무 섹시해. 아니 진짜.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도 이빨 존나 누렇거든요. 그런 것까지 섹시해. 나 원래 담배 피는 여자 좋아해요. 진짜로. 쟤 이제 옷걸이 하나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아 7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좀 야 너네 솔직히 말해. 너네 책 읽는 여자 좋아 아니면 니들 솔직해져 이 새끼들아. 잘 노는 여자 좋아 그냥 피아노 치는 여자 좋아 그러면 다 그냥 잘 노는 여자 좋다 그러지. 당연히 결혼 상대는 다르지. 결혼 상대랑 사귀는 여자랑 다르죠. 너네들도 막 놀고 춤 잘 추고 인맥 많고 예쁘고 그런 여자 더 좋잖아. 다 그럴걸요? 야 솔직히 여자친구 나도 예전에 사귀어봐서 알지만 대부분 이제 담배 피는 여자 진짜 많아요. 나도 솔직히 말하자면 맨날 이제 담배 제가 경력이 지금 1년입니다. 담배 핀 지 1년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담배를 1년치 폈지만 거의 10년치 몰아피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두 갑 핍니다. 10년치 몰아피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면 일단 세대를 받습니다. 예? 근데 제 지금 폐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나도 느꼈지만 난 지혜가 담배 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다른 걸로 막 지혜가 막 풀긴 푸는데 차라리 그것보다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에 의존했으면 좋겠어요. 예? 갈 땐 같이 가야죠. 만약에 진짜 병에 걸렸을 때. 안 그렇습니까? 연지는 안 되지. 담배 피고 씻으면 되잖아. 대가리 없으세요? 담배 피고 씻으면 되지. 아 100개 독구야 킥 부죠. 알겠어요. 킥 부드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다. 내가 곤지는 않을 거야. 진짜 농담아. 이빨 터니 억으로 끄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가 여자 저 연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연지가 너무 솔직히 좀 불쌍해.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족구야 나도 줘. 아 이거 알겠습니다 형님. 100개 너무 고마워요. 굳이 이 돈 안 쓰고 키비로 살 수 있는데 나한테 100개 쏘시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면제 나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 군대 갈 거예요. 그만하세요. 나 만약에 내년 8월달까지 군대 안 가면 병무청에 신고하세요. 됐죠? 쿨하죠? 내년 8월달까지 군대 안 가면 병무청에 신고하세요. 저 군대 갈 거예요. 내년에. 이제 남들 추한 모습이 아니라 난 그냥 이제 한 내년 4월 때쯤에 에? 그냥 어울 안 끌고 대뜸 방송 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아니 진짜로 내년 8월달 저 갈 거예요. 군대. 아 1번 러브와 전국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 솔직히 좀 약간 최군 형님을 봤잖아요. 내가 안 가면 이거는 진짜 이건 농담 아니라 최군 형님의 X10배가 된다고 느꼈어요. 키표 나도 저님 100개. 아 정말 아까 천국에 너무 고마워요. 아 천국에 아 1번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최군 형님 봤는데 솔직히 내가 최군 형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본 최군 형님은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 진짜 내가 최군 형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별로 안 친해요 최군 형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진짜 우울증이 심해요. 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조작 디스하는 게 아니라 돈 받았냐고 그러시는데 진짜 우울증 심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술로 울전해 보셨습니까? 말 조심하라. 내가 본 그대로 말하는데 뭔 말 조심하라 그래. 내가 본 최군형님 우울증이 심하다고. 너네들은 몰라. 어떻게든 인터넷 상이니까 까고 싶고 키보드를 지워주니까 어떻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제 디스를 하고 막 아플다고 하시는데 최군형님 우울증 진짜 심해요. 내가 본 바로는. 저는 존목질도 아니고 최군형님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겠지만 최군 형님 너무 까지 마세요.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최군 형님이랑 나랑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아팠는데 아파가지고 방송 어제 못했는데 이 새끼 뭐 초심 잃었네. 방송 대충대충 하네. 똑같을 거예요. 저랑 똑같을 겁니다. 팔 왜 그러냐. 아토피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 춘짱 누나 지희한테 전화해봐. 야 춘짱. 야 쓰레기. 지한테 전화해봐. 어디냐고. 아 7시 가져오라 그랬는데 나 지금 배고픈데 먹방해야 되는데. 한개 감사드립니다. 전화해봐. 아 나 지금 존나 배고픕니다. 저 밥도 안 먹었어요 지금. 우울증 있어도 가야지. 야 너네 한가지만 말할게. 얘들아 지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혜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글 핑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한글 핑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와 키뷰 AAA 조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난 지혜가 좀 이제 어 핸드폰이 어 너 어디야 왔네 전명주. 아니 그니까 지금 어디냐고. 아니 7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아니 없으면 그냥 와. 아 그냥 빨리 와 지금.
안경 벤가락까지. 저게 왜 정명준지 아세요? 예? 지혜 나갔나? 저거 왜 정명준지 아세요? 지혜가 애가 어리잖아. 지혜도 막 이제 자기 옹호글 같은 거 많이 해. 어? 막 내 방송국에 막 지혜 욕 들으면 어 지혜 안 그러던데? 지혜 내가 실제로 봤는데 정말 착하고 정말 개념이 있던데. 야 이런 거 이제 쓰려고 자기 아닌 척하라고 이제 정명주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닌 척 하려고. 저도 솔직히 예전에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부캐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솔직히 옛날에 막 4년 전 때는 막 남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철구 방송 재밌던데? 한번 들어가봐. 막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여론조작. 야 근데 여론조작이 필요해 솔직히. 여론조작을 해야 돼. 어? 솔직히 방송국에 제 옹호글 쓴 거 제 여론조작 한 게 있어요. 그거 제 닉네임 안 밝히겠는데 여론조작 한 게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뭐 나쁜 게 아니라 내 남 뒤쓰는 거 한 것도 아니고 내 옹호글 쓴 건데 어쩔 거야. 야 그리고 야 잠시만 철저부 너 내가 들었는데 너 단톡방이지? 유튜브 단톡방 있다며. 내가 이거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비디오 만나가지고 지금 철저부 있나? 철저부 있네. 그 유튜브 관리자끼리 단톡방 있다며. 없어? 없으면 됐고. 왜 화를 내? 뒤질라고. 아니 나 들었는데 유튜브 관리자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대요. 막 열혈들 단톡방처럼 유튜브도 유튜브 관리자끼리 단톡방이 있대요. 나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로.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서로 이제 의견 공유하면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근데 철투부가 솔직히 한 가지만 딱 말하겠습니다. 제 나이 존나 많아요. 나보다 많아요. 제 이모뻘이에요. 나이가 공개는 안 하겠는데 걔 아줌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내 유튜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좀 학구방 BJ 월급 뭐 진짜 30%가 아니라 진짜 이제 철구 유튜버 네임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좀 이제 다른 유튜브 월급 받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왜냐면 철두부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거의 걔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철두부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유튜브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건 아니. 근데 만약에 턱형 유튜브에 들어간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아프리카 라이벌이니까 나랑 턱형 철구가.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진짜 뭐 용느, 뭐 창현, 뭐 권디디, 뭐 이런 유튜브에 들어간다면 아 그래 들어가세요. 예, 따따블로 얼굴 받으세요. 하겠는데 턱형 이런 데는 안 되죠. 턱형야, 턱형이랑 나랑 친해. 그때도 이제 디프리하고 왔어요. 턱형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어떤지 아세요? 막 방송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정상인처럼 꾸며가지고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차렷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또라이들 방송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신태일, 턱형 애들이 방송 때문에 미친 거지 실제로는 말도 없고 숫기도 없어요. 턱형이 그래. 존나 착해 얘가. 근데 이제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라이벌이니까 티어테이어하고 막 그런 건 실제로 만나면 저랑 친해요. 그래서 최세대랑도 친해지려고. 최세대들도 존나 착하던데. 최세대 예전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대랑 원래 이제 최세대가 예전에 존나 떴을 때 항상 저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솔직히 제가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목하세요. 지금 아프리카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프리카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아 김봉준이에요? 아 지금 아프리카 여러분들 나를 봤을 때 아프리카 대통령이 아고? 어 그래 철구 맞죠? 어 지금 김봉준이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솔직히 제가 대통령을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1인자였을 뿐 항상 누가 치고 이제 점점 올라왔을 때 비교당하는 건 항상 1인자예요. 1인자 고독해요. 예전에 내가 솔직히 좀 계속해서 방송이 잘 되고 지금도 잘 되지만 그랬을 때 최세대가 막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 내가 컨텐츠 할 때 이제 오그로 끄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고독한 이제 푸드파이터 불닭소스 30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세대가 이제 들어오더면 야 철구 마 한 다이 깨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신입 BJ가. 왜냐면 나 그때 약간 최세대를 안 좋아했던 게 나랑 비교해가지고 난 솔직히 최세대를 좀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가 돌았나. 안 그래도 또 억울로 끌러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존나 컨텐츠 하고 있는데 존나 빠기 치는 거. 그래서 강퇴했어. 나 원래 강퇴 안 합니다. 왜냐면 강퇴하면 이 새끼 뭐 견제하네 그냥 쌩까고 그냥 놔둬요. 근데 요독 그때는 너무 빡이 돌아가지고 강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최세대랑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줄 아는데 제가 실제로 두 번 만나봤는데 애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아 천양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도 이상한 게 맨날 이제 비교질 하다가도 합방 한번 하면 비교 안 해요. 친한 줄 알고. 애들이 단순무식 합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분들이 합방하고서 어 친하네? 그러면 이제 비교질 안 해야지. 나 단순 무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세대랑도 제가 한번 최세대 집에 한 번도 못 갔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쳐들어가려고요. 최세대 방송으로 제가 아 좀 느그킹이랑 느그킹 김봉준 비교 좀 하지마! 아니 김봉준이랑 나랑 존나 친해요. 봉준이도 방송 잘 되고 있고 왜 나랑 씨발 엮는 거야 자꾸 짜증나게. 아니 봉준이 잘 되고 있으면 아 잘 되는 씨발 그러면서 아 역시 우리 봉준 거기서 놀면 되지 왜 나랑 자꾸 비교하냐고. 아 봉준아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그래 많이 써 얘들아 많이 써 봉준아. 근데 비교를 하지마. 비교할 거면 턱형이라니. 턱형이랑 김봉준 안 친하지. 비교할 거면 그냥 턱형이랑 김봉준 비교하라고. 나랑 비교하지 말고.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솔직히 나 이거 많이 열받았어요. 자꾸 김봉준이랑 비교하길래. 예? 아 잠깐만 이거 봉준호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랑 비교하지 말고 턱형이랑 이제 비교해주세요. 나 진짜 이어서 이제 더 이상 김봉준이랑 비교도 하기 싫어요. 아니 왜냐면 봉준이랑도 친하고 어? 연락도 이제 솔직히 거리는 멀지만 옛날에 막 페북 여자 꼬시려고도 많이 했고 같이 맨날 방송 끝나면 우리 집 와가지고 형 누구 오늘 꼬실까 어, 여자 괜찮은데? 어, 지금 대구 가자 하면서 2대2 막 맨날 여자 꼬시러 다녔던 예, 그런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김봉준이랑 좋은 추억이. 지금도 친하고 여행 같이 다니고. 근데 자꾸 이 가지 하려고 뭐 비교를 하고 그러면 누가 열받겠어요? 어? 김봉준이 열받겠어요? 아, 김봉준, 아, 내가 드디어 철구 형이랑 비교당하는구나. 하면서 웃어요. 근데 열받는 사람은 나야. 그만 억으로 끌으라고 이 개청자들아 짜증나니까. 그만 억으로 끌어 짜증나니까 제발. 아니 적당히 하지 적당히는 몰라 얘들이. 열등감이 아니라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나는 진짜 하나자 말할게요. 제일 싫은 게 누구나 비교당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제발 비교하지 맙시다 제발. 예전에는 턱형 예전에는 최세대 이제는 킹봉준. 아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BJ들끼리 차라리 비교할 거면 나랑 사이 나쁜 까루랑 비교해주세요. 아 그럼 제가 까루랑 비교해주시면 그래도 어차피 뭐 자주 만날 사이는 아니니까 아 그래 하는구나 개가 짖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제발 봉준이랑은 그만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어? 봉준이 1등 찍어야지 얘들아. 어? 그래 봉준은 많이 쳐라. 나 일단 담배 한 잔 필게 얘들아. 미안해. 이제 지혜 오고 있으니까 먹방하고 오늘 컨텐츠 좀 하고 갈게요.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줘요. 추천. 2200개도 추천. 여러분 스마트폰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마트폰. 플레이어 쪽 켜놓을게요.
내가 침 흘리는 게 턱이 뚫린 게 아니라, 어? 세아나 창현형님도 나처럼 말해보라 그래. 언성 높이면서. 침을 흘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 다 그래. 내가 뭐 성형 부작용이 아니라 나는 흥분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예? 창현형님 같은 뭐 세아는 이제 좀 정리 종돈되기에 정상인처럼 말은 나는 정상인이 아니잖아, 지금. 그만하세요. 야, 얘들아! 야, 쓰레가! 또 된다고 오지지 오지지 알고 니 때부터 입었어 베이베이 기특해 기다 마무시 그래도 하나도 안 무시 내 목적이 다 다르자 너만 힐힐힐자 몸만 하나의 미시 여러분들 제가 주먹이 온다를 좀 크게 할 거예요. 연승을 하면 연승 페이 따로 줄 거예요. 이번 조제알도의 섭외비는 제가 15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섭외비 왜냐면 지금 2연승 중이고 부산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올려달래요, 몸값을. 저는 솔직히 막 40만원, 50만원이면 적당하다 생각하는데 걔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프리카 빚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걔가 자기 몸값을 150만원으로 지금 측정해 달랍니다. 쇼맨십도 있고 방송 끌어가는 능력 인정해 달라면서 150까지 맞춰달래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6만명 찍을 수 있으면 150만원이 아니라 진짜 300만원도 투자 가능합니다. 6만명만 찍을 수 있어요. 그 저번에 주먹이 온다가 5만명 봤죠. 이번 6만명 미안한데 찍을 수 있어. 그때 라운드걸도 생크파크란 여자 지금 준비했어요. 라운드걸 무조건 가능해. 6만명 저 역사상 최고 시청자 수가 템트스타리그 결승 때 87,000명 그게 최고 아프리카 하면서 많이 찍은 시청자 수입니다. 야, 얘들아, 진짜 10만 찍을 수 있는 컨텐츠 좀 추천 좀 해줘. 아, 제발. 뭐, 말도 안 되는 전 여친들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찍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 나 진짜 10만 명 한번 찍고, 나 진짜 군대 가고 싶어. 진짜 제발.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9만이 아니라 8만 7천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기뷰 줘요. 모띠 안 기먹띠. 아, 바로 드리겠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야, 내가 어제 쉬면서 어떤 걸 봤냐면 나는 가수다 임재범을 봤어요. 임재범을 부르면 레전드를 뜨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소속사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점심에 BJ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철구라고 했는데 제가 페이를 좀 세게 불렀거든요. 안 된대요. 민경훈, 내가 소속사 세 곳을 전화해봐. 민경훈, 그 다음에 나얼, 그 다음에 이수. 어제까지 네 명이네. 다 안 된대요. 내 이미지가 개 막장인가. 너네 포모스 기사 봤어? 이거 떴어요, 지금. 포모스, 내가 그 로이조랑 이때 지금 이제 이게 떴는데 기사가 리얼스토리 아프리카 TV 대통령 철구 로이조를 만나다 2부.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어요. 이거 보신 분, 이거 보신 분. 왼쪽 철고 로이죠. 내가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때 울었어요. 인터뷰하면서. 근데 그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제 그 MBC 기사를 계속 냈던
그 이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 이름 명하면서 아 이분은 왜 자꾸 내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다. 어? 그 기사 MBC 맨날 뉴스 하면 뭐뭐뭐 기사 보도 막 이렇게 뜨면서 그 이름. 어, 그분이 여기 왔었어요. 그분이 어! 그분이 여기 왔었어. 그분이 알고 보니까 포머스 기자였어. 무카르버니 무백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카르버 백케. 오 백케 오 백케 정말 고마워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쪽 그렇고 깊이 나와 드릴게요. 팬클럽 가입 500개씩이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왔었어. 근데 장인은 이제 보도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쓴 죄밖에 없다라면서 풀었죠. 근데 내가 이때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이제 힘 제일 기억남는 실례해진 거는 뭐지? 잠시 어디 갔냐 그거? 기사를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진짜 내가 인터뷰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인터뷰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잔악계 표현 돈에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부해요. 방송에 투자하는 금액은 모든 BJ를 통틀어 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때 왜 울었냐면 내가 이때 강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 원래 진짜 눈물 없는 편입니다. 저 진짜 눈물 안 흘려요. 그때 여러분들 항상 내가 말하는 게 가장 슬펐던 적 막 이러면 예전에 막 편지 써준 거 연지에 대해서 편지 써준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말을 하는데 저기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우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쪽팔려가지고 저는 그거 울고 나서 인터뷰 끝나고 나서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레전드다. 왜냐면 그때 이제 녹취를 하고 있었고 내가 또 인터뷰장에서 운 거 자체가 난 레전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기사 새끼가 내 울었다는 거 그거를 싹 빼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 보시면 댓글 보시면 저 까는 새끼들 존나 많아요 지금. 보시면 잠시 어디 갔냐? 아 1편 때 나 댓글 안 좋은 거 존나 많았었는데 내가 댓글 하나하나 다 봤거든. 근데 확실히 외적으로 이제 보는 눈에서는 로이조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약간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나는 외적으로 날 내 방송 잘 안 보는 로이가 그만하세요. 날 방송 잘 안 보는 외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날 쓰레기라고 취급을 하고 로이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로이조는 이미지를 좀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아 좀 이미지를 좀 이제 많이 좀 나쁜 짓 안 하고 좋게 좀 바꿔야겠습니다. 진짜 이거 정치를 한번 들어가야겠어요.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제 이미지가 시간 감사드리고요. 로이가 그러시는데 그거 한마디만 철거업 이게 시초예요. 뭐 봉준업 로이조업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시초예요. 모든 아프리카 유행어는 내 방송에서 거쳐갑니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있으세요. 아시겠나요? 야 전명주 어디야 지금? 아 배고파 씨. 야 얘들아 근데 솔직히 난 남순 플러스 지혜 방송이 진짜 기대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아 이거 존나 이거 획기적인 역사의 레전드 날이야 진짜. 아니 진짜로 아이들아 노잼 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레전드예요. 그때 되면 시청자 다 밀어줘야죠. 합방하는 날 때 이제 내가 방송하고 있으면 이제 저방 가자 해가지고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지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어요 원래 아직은 철통력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변은 일곱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컨텐츠 면이나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면이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얘들아
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외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지금 딱, 지금 몇 명 봐요? 16,000명 보죠? 외지 나오면 2만 명 됩니다. 잘 보세요. 예? 네? 제가 말할게요. 내가 왜 외지를 데리고 나온지 아세요? 시청자 수가 더 많아져요. 아, 보세요. 외지 이제 등장할 때 바로 시청자 수 폭등할 거예요. 잘 보세요. 예? 네? 너네 외지 꺼져 그러지? 그러면서 보는 게 외지다 한방이다? 싫지만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새끼래 와이프한테. 제 와이프가 솔직히 좀 나쁜 말로 머리에 등기 없어가지고 뇌를 안 거치고 발언하는 자체가 오늘 또 지혜가 무슨 발언을 해서 욕을 먹을까? 얘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가성은 방송 왜 볼까요? 가성은 지금 영재 이제 풀리겠지만 왜 볼까요? 이 새끼 오늘 무슨 짓 할까? 오늘은 어떤 또라이 짓을 해서 영재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지혜 온다 그러니까 지금 200명 늘었네요. 고맙습니다. 부부의?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말해. 지혜랑 안 싸울게요. 싸우면 방종 할게. 콜? 싸우면 방종 할게. 싸우면 방종 할게. 아, 싸우면 방종 할게. 싸우면 방종 할게요. 아, 싸우면 진짜 방종할게. 진짜 내 여러분 모든 거 지혜랑 오늘 싸우면 방종하겠습니다. 방종하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방종할게요. 아, 100개 고맙습니다. 신태호, 야, 너 테일이야? 이 새끼 테일이네. 야, 테일아. 너도 빨리 아프리카 무릎 꿇고 아프리카로 돌아오자. 야, 테일이야, 테일이. 야, 얘 테일이야, 테일이. 어, 테일이 부케야. 테일이 부케야. 야, 테일아. 얘도, 아, 근데 옛날에 테일이랑 같이 살았을 때 난 그때 솔직히 좀 돌아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 내가 그때 고테일이랑 나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맨날 먹고 자고 했었는데 그때가 솔직히 좀 너무 돈적으로 형편이 없었지만 그때만큼 이제 막 살고 생각 없이 살고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고테일, 남구, 철구 이렇게 살았을 때 테일이가 예전에 막 이제 영정 풀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봄날이 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나한테 형 만나서 봄날이 오네. 그런데 방송 이제 풀린지 3달 만에 또 영정 먹었죠. 나 근데 테일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이제 뭐 페북 스타들이 많은데 1인자로 올라간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테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콩알 타 먹었던데 이 새끼 또라이예요. 나는 진짜 막 좋아요 공략 뭐 이런 거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 새끼 진짜 또라이야. 철구 나 담비아님 100개 감사드리고 10존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마워야. 담비야, 고맙다, 진짜. 담비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10초님 100개 감사드려요. 캡해 드릴게요. 테일이랑 저랑 자주 만나요, 맨날. 맨날 만나요. 테일이 보고 뭘 배우겠냐. 감사충? 테일이 보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테일이도 어떻게 보면 중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막 살지 마시고 테일이처럼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테일이 새끼 대단해요. 아니 진짜로 테일이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자수성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성공했잖아요. 근데 저 새끼 때문에 나 PD 수첩에서 존나 까여가지고 아 존나 짜증나요 저 새끼. 아니 테일이 같은 경우에는 저 새끼는 간신병자라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관심 주는 것 때문에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솔직히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솔직히 좀 싫어요. 그럼 또 이미지 좀 쓰레기 되는 게. 근데 저 새끼는 이미지가 쓰레기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한 명 한 명한테도 이름을 좀 알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그때 나는 인터뷰 안 했고 저 새끼는 인터뷰해가지고 가태일. 나 근데 존나 짜증나. 솔직히
주먹이 온다 태권도 유단. 자 고루 부르자. 야 고루 형님 솔직히 너네 고루 형님 진짜 막 태권도 하는 거 못 봤잖아. 이거 몰라. 팩트를 까지 않는 이상은. 잠시만 새야방 가봐라. 별풍 땡긴 거 개소름. 야 내가 말했지. 내가 솔직히 지금 비거즈2 그냥 장난스럽게 만든 건데 지금 뺄 수 없는 이유. 새야 창엿 여자한테 인기 존나 많아요. 남자는 솔직히 막 악플이 달리면 한번 하면 아 재미없네 그러고 떠나는데 내 오빠한테 그래? 내 오빠를 상처받게 해? 그러면 진짜 주구장창 계속 가. 이게 이거 속된 말로 이제 막 빠순이 빠순이 막 이런 말을 하잖아. 속된 말로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고기 좀 가만히 500억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 공기 좋은 강원! 아, 형님, 고마워요! 야, 이분, 지코 형님 열을 맞죠? 500억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전명주 어디야? 500억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어제, 진짜 고래 형님 방송에서 존나 쫓겼어요, 고래 형님. 와! 응별멍 응멸님이 누구였지? 응별 몽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레전드 한 개 만들까? 역캠 지금 멍멍님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멍멍님. 여기다 그 은명님 은명님 탐방 한번 갈게요. 야 지금 생각해서 말인데 서윤이가 막 그 초콜릿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서윤이가 그 초콜릿이랑 합방을 시켜달래요. 진짜 여자들끼리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두 명 만나면 나 어떻게 될지 너 좀 궁금해. 아 솔직히 성인 조커부 나는 솔직히 나는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기엔 조커부만 콜 따면 할 수 있어요. 조커부만 콜 따면. 근데 내가 또 조커부 보고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은데 그 대신 합방을 하는 대신 여기 칸막이를 둬요. 왜냐하면 진짜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세 명 보시기 칸막이 이렇게 딱 쳐가지고 한 명 한 명 한 명 왜냐 500개 500 구보형님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분 오늘 진짜 오늘 만 개 쏘시고 또 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500개 아이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500개 감사드려요 진짜. 아 근데 안 해. 안 해. 아니 이제 안 해. 1번 러브야! 야 근데 아 너무 고마. 러브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와 1번 형님. 아 정말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서윤 열혈이라고? 야 진짜 서윤 열혈이라고? 잠시만요. 1번 러브가? 와 야 진짜야 3등이야 3등. 와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근데 서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한 지 어떻게 보면 메이저 역캠이야. 근데 어떻게 조금 응.
별나무 멍멍님께서 500개 더. 아 잠시만요. 아이 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쏘지 마. 아 500개 감사드립니다. 은별 너무 아 그만하세요. 일단 500개 제 별풍선 쏘지 마세요. 일단은 아 쏘지 마세요. 아 쏘지 마세요. 일단 쏘지 마세요. 아 진짜 쏘지 마세요. 야 지혜야 언제야 배고프다고 진짜 7시 가져오기래. 여캔들 좀 몰라 이 새끼야. 우사 테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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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테일이 300개 아 빨리 오라고 씨. 야 테일아 형이 진짜 오늘 한우 사줄게. 한우 사줄게. 철구야 담비 아니 뺄게. 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얘들아 진짜 야 이건 진짜 존나 꿀잼일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공식방송 했을 때 기획안을 한 게 낸 게 있어요. 영정 서바이벌이라고. 영정 당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서바이벌을 통해서 1등하면 영정 풀어주기. 그런 내가 옛날에 공식 방송으로 한번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어 이거 괜찮은데요 했었거든요. 연락이 없어. 근데 이거 하면 진짜 개꿀잼일 것 같아. 영정 서바 가면 쓰고 이제 서바이벌을 펼치는 거지. 영정 서바이벌. 그래가지고 1등한테만 영정 풀어주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명분도 생기고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뭔가 컨텐츠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야 테일아 고맙다 진짜. 아씨. 근데 테일이가 형 나는 진짜 형으로 따라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테일이가 형이 많이 없어. 자기도 이제 건이라 아니 건이래. 그 테일이도 남동생 이런 동생들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맨날 나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제일이 진짜 형은 나야. 제일아 고마워. 아 진짜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제 망나니 짓해서 그런데 내가 속으로는 진짜 깊어요. 깊은 형이에요. 키라리께서 100개 팬들어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지혜야 빨리 오라고 지금. 아씨. 아니 적당히 가져오고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기란이 100개 팬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너 진짜 오면 뒤졌어 나한테. 아씨. 아니 7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40분째인데. 아 그러니까 어디야 지금. 나 너 진짜 뒤졌어 나한테. 어딘데. 아 너무 진짜 뒤질 줄 알아. 아씨. 아 적당히 해야지 진짜. 한두 번은 귀엽게 봐주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것임 나랑. 나는 방송을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개념이 없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 18개 담비. 너 어떻게 들어왔어? 나 누구한테 시켰어 방금? 어 나 방금 강대 누구 시켰지? 매니저는 강태 아니죠 여러분들. 아 그럼 상관없어.
여러분들 저희들이 부부지만 확신하고 갈게요. 뒤에 오는 순간부터 별풍선 반띵이에요. 근데 나는 철구한테 주는 거다 그러시면 말을 하시고 정확히 갑니다. 부부지만 지켜야 될 건 있어요. 돈은 확실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개냐면 자 잠시만요. 5만 1000개 있어요. 51,351개. 51,000 잠시만요. 적어놔야겠다. 오케이. 내가 지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방송 나오면 열심히 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왔네.